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. 제가 생각하기에 유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뒷정리입니다. 뒷정리.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팔레트도 사용이 되어 있고 브러쉬에 물감도 묻혀져 있죠. 그럼 이렇게 사용한 브러쉬를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렇게 브러쉬를 방치하시면 굳어서 다 못 써요. 다 버려야 합니다.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운 부분이에요. 미스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정리 안 하고 가면 30cm 차로 뺨을 때리셨어요. 진짜로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유아를 배울 때 정리를 가장 중요하게 배웠습니다. 그럼 제가 이제 정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. 자, 브러쉬를 가장 먼저 정리를 할게요. 사용한 브러쉬들은 물감이 엄청 많이 묻어 있거든요. 이거를 바로 석유통에 넣으시면 세척이 빨리 안 되고 찌꺼기가 석유통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먼저 수건에 묻어있는 물감들을 최대한 닦아주세요. 수건에 안 묻은 부분 위주로 닦아서 잘 닦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겉 표면에 묻은 물감들이 어느 정도 좀 닦였으면 석유통에 넣으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안에는 브러쉬 세척액이 들어있는데요. 브러쉬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세척액에 물감들이 좀 녹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요. 그동안에 팔레트를 닦아주시면 돼요. 팔레트 닦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팔레트를 닦을 때는 이 적당한 크기의 나이프와 티슈가 있으면 돼요. 이 두 가지 이용해서 팔레트 위에 물감들을 먼저 걷어낼 거예요. 휴지를 이 정도 말아서 준비해 주시고요. 나이프로 팔레트를 긁어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닦아낸 뒤에 휴지를 브러쉬 세척액을 좀 묻혀주세요. 묻혀주시고 그 묻은 부분으로 닦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닦여나갑니다. 그리고 다시 깨끗한 화장지로 한 번 더 닦아주세요. 오일이 아직 묻어나오죠? 이렇게 하시면 팔레트 닦이는 끝! 끝났어. 깨끗이 닦아주면 다음에 그림 그릴 때 바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. 팔레트를 닦는 동안에 브러쉬들이 좀 불려졌겠죠? 시간을 두면 세척액에 물감이 더 잘 녹습니다. 가장 작은 크기 브러쉬부터 꺼내면서 닦아주세요. 왜냐면 큰 브러쉬는 좀 더 오래 불려줘야 잘 닦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꺼내주시고 제일 작은 것부터 꺼내서 수건에 닦아주세요. 세척통에서 좀 긁어주면서 빨아주시고요. 닦아내면 되게 깨끗하게 잘 안 묻어나죠. 물감들이 많이 씻겨 나갔죠. 근데 유아 브러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렇게만 닦으면 좀 남아있는 오일들이 나중에 브러쉬를 굳게 만들어요. 닦고 한 번 더 닦아줘야 돼요. 한 번 더 닦을 때는 비누로 세척을 해줍니다. 비누로 세척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비누로 세척을 할 건데요. 비누는 아무 비누나 상관없어요. 그리고 물은 약간 따뜻한 물로 해주세요. 따뜻한 물을 좀 묻혀서 비누에 계속 문질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. 그 거품 안에 유아 물감의 색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게 안 나올 때까지 빨아줘야 합니다. 손에서 과감하게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시고 다시 헹구시고 처음에는 거품이 물감 때문에 잘 안 생기는데 두세 번 하다 보면 거품이 되게 잘 생겨요. 그리고 안에 있는 물감들이 점점 연해져서 나오거든요. 거품, 하얀 거품이 나올 때까지. 보시면 아까보다 거품이 더 잘 생기고 물감이 훨씬 좀 적게 묻어나오죠. 거의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한 번만 더 할게요. 완전 하얀 거품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색이 있는 거품이 나올 때 그냥 멈추시면 이 안쪽에 남아있다는 거예요. 이 안쪽에 남아있으면 굳어서 점점 이렇게 여기가 부풀어 오릅니다. 여기가 딱딱해져요. 그러면 브러쉬를 오래 못 써요. 당연히 이제 브러쉬를 많이 사셔도 되면 굳이 이렇게 저처럼 빡세게 안 닦아도 됩니다. 아,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어때요? 완전 깨끗해졌죠? 이렇게 빨아주셔야 돼요. 나머지도 다 빨아볼게요.
잠깐 보시면 어때요? 이쪽이 비누 세척을 한쪽, 이쪽이 안 한쪽. 확실히 차이가 나죠? 꼭 이렇게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. 깨끗하죠? 다 빨았습니다. 빨래트도 깨끗이 닦고, 브러쉬도 깨끗이 빨아주고. 아, 한 가지 더. 마지막 이렇게 물기까지 빼주시면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. 끝! 정리는 다 끝났고요. 유아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음에 또 봬요. 아,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, 브러쉬를 제때 안 빨면 브러쉬 심지 부분이 딱딱하게 굳습니다. 관리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닦으면 이렇게 돼요. 오래 쓰긴 했지만 이렇게 쓰면 붓질할 때 너무 딱딱합니다. 안녕.